1896년 국료용 가마가 경복궁을 빠져나간다. 서둘러 이동하는 가마. 목적지는 러시아 공사관이었다. 가마를 타고 온 사람은 조선의 국왕인 고종. 자주 독립국가를 향한 첫걸음. 고종의 반격이 시작됐다.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된 지 넉 달 만이죠. 이제 고종이 경복궁을 탈출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임금이 그 궁을 탈출해서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현장이에요. 네, 예. 좀 놀라운 네. 일이죠. 그 당시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주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개화정책으로 단발령을 또 선포합니다. 이 단발령이 나오니까 저항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는데 이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수비하던 친위대 병력이 파병이 돼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을 하는 그래서 악환 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고종은 이미 그 미국 공사관으로 탈출을 시도를 했다가 일본한테 발각된 전력이 있잖아요. 춘생문 사건. 네. 근데 일본의 경계가 그렇게 소홀했을까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측에 이제 경비병의 증원을 요청했는데요. 그때 결국에 러시아 측에서 러시아 수병 100명을 긴급 투입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경복궁 탈출 이제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얼마나 철저하게 경복궁 탈출을 준비했는지 네. 카더라 통신. 아, 원래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깜빡하신 거 아닙니까? 2월 11일 아침 7시 30분경 러시아 공사관에 두 대의 여인용 가마가 도착합니다. 그 안에는 각각 고종과 세자가 타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여자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여장. 그렇게 해서 고종은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서 궁궐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카더라예요, 그렇죠? 예, 이거 카더라지. 정말 제가 카더라 통신이지만 네. 저도 사실 좀 믿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일국의 왕인데 그러니까 여장을 하고 이게 가짜겠죠. 그냥 평민 복장을 입은 거를 또 이제 약간 이제 호사가들 사이에서 뭐 여장을 했다더라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만큼 고종의 처지가 다급했다는 것을 후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게 아닐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의 이런 반응을 예상을 하고 고종이 네, 그래 맞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야 해서 과감하게 뭐 했을 수도 또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때 목숨이 달렸으니까. 그 작전이니까 그지? 네. 네. 이 카더라 통신에 나온 이야기는 악환파천 당시에 러시아 대리공사 스페이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본국에 보고한 내용 중에 들어가 있어요. 네. 공식적인 문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저기 나오는 저 여자옷이라고 한 게 과연 뭐였을까. 러시아 대리공사가 본 조선 왕의 여자옷. 이걸 어디까지 보고 여자옷이라고 했을까 하는 해석의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저의 생각엔 입었더라도 전부를 다 갈아입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보통 왜 옛날 조선 여인들이 예. 뒤집어 쓰는 예. 그걸 장옷이라고 합니까?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 여기 이제 설을 하나 더 덧붙이게 되면요. 당시 이제 두 대의 가마에 이제 궁녀들도 함께 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종과 이제 엄상궁이라는 여성과 네. 그리고 이제 한 가마에는 또 이제 뒤에 있는 가마에는 세자하고 궁녀 박씨가 타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당시에 궁녀들이 이제 두 명씩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좀 일상적인 모습이었대요. 그럼 가마라는 게 많은 건데 거의 막 이렇게 살을 맞대고 있을 정도로 바짝 붙어 앉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예요? 엄상궁? 누군데 이렇게 측근에서 보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엄상궁은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고종이 한 10여 년 전에 자신이 가까이 했었다가 이제 명성황후에서 궁궐 밖으로 쫓겨났던 궁녀가 있는데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아, 그래요? 투기?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엄상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엄상궁이 악원 파천 당시에 그 가마를 이제 그 러시아 공사관까지 이제 메고 갈 사람 가마꾼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이제 구해왔다라든가 궁궐의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수비병들을 어떻게 매수했다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해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역할했네요. 예, 가마만 옮기는 것만 역할했던 게 아니고요. 예. 이제 가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동안에도 거의 모든 이제 식사 같은 걸 반드시 이제 엄상궁이 직접 준비해서 고종한테 갖다 바치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약간의 보호자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유일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에 43살의 늦은 나이에 고종의 아기까지 갖게 됩니다. 엄상궁이 순헌 황귀비, 순헌 황귀비 엄씨가 되고 네? 그 뱃속의 아이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이 됩니다. 영친왕의 어머니세요? 네, 엄상궁이 지금? 네. 슬쩍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러네. 순종의 동생이 되잖아요, 영친왕이. 그리고 엄상궁은 근대 교육에 또 아주 공헌을 해요. 네. 그래서 순명, 진명, 양정 이 세 개 학교가 엄황귀비의 네. 그 돈으로 만들어진 학교들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네. 네. 당시 근데 43세 아이를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네. 아니 가능해요? 나 지금 43세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왜 그래요? 제 나이인데 가능하나? 파이팅! 슬슬 생각해보니까 역시 뭐 기록 러시아라는 또 다른 외세에 기대긴 했지만 그때 고종이 경복궁이 그대로 유폐된 채로 있었으면 일본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는 형편이었단 말이죠. 제 생각에도 역시 오히려 고종이 일본에 한방 먹였다고 생각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가 약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이 경복궁을 탈출한 고종 반격을 꿈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뭔가를 반격 같은 무슨 일을 했다면 우리가 오늘 좀 고종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고종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그 답을 이상엽 아나운서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네, 사료남입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렇게 번듯하게요. 번듯하네요. 무려 122년 전에 촬영된 네. 귀한 영상 자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오? 야, 외국 군대. 1896년 5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 현장을 담은 모습입니다. 이 속에 악원 파천 이후의 고종의 행보를 알려줄 단서가 숨어 있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그냥 저는 넉넉히 보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 120년 전 실제 화면이에요? 저때 동영상이 가능했나요?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행보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누굴 봐야 되는 거야? 활동 사진을 보여드려도 네.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단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바로 예. 정답이 여러 가지 복장이야. 아, 어떤 경우죠? 잘 보십시오. 중동지방 등보. 갔어. 분명히 우리 옷인데, 그죠? 그래? 그래요? 우리나라 옷 아닙니까? 복장이 복장이. 예, 예, 예. 도포. 저것도 약간 갓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네네네. 이제 쓴 게. 악원 파천 이후의 고종의 행보. 네. 예. 정답은 고종? 저분이 고종이에요?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파견한 바로 사절단입니다. 축하 사절단인데요. 이 사실 영상 속의 인물이 고종이 파견한 사절단인지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네. 하지만 러시아 황제 대관식이 열리던 날에 축하 사절단이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종의 승부수였던 것이죠. 이상 사료남이었습니다. 야, 저거 어떻게 찾았대요? 근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한 지 지금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와중에 무슨 뭐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사절단을 보내고 이럴 정신이 있었을까요? 보내는 게 또 승부수까지 예. 될까요? 그래서 당시 사절단의 구성이 어땠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예, 함께 보시면은 저기 사진이 우와, 있습니다. 귀한 자료들 대방출이네요. 똑같다네. 그래서 진짜. 저 사진은 이제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이 있던 그 다음날에 이제 우리 사절단하고 러시아의 관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저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민영환입니다. 그렇죠. 특명 정권공사로서 임명되었던 민영환이고요. 예. 그 바로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수석 수행원으로 함께했던 윤치호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중국어 통역을 위해서 갔던 김등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러시아를 그때는 어떻게 갔을까 그것도 궁금한데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때 정말 대단한 여행을 합니다. 네. 인천의 제물포항을 출발해서 네. 먼저 중국으로 상해로 해서 거기서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나가사키. 네. 거기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라고 하고요.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을 횡단한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그다음에 네.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그리고 아... 모스크바까지 가는 아이고. 총 10개 나라를 경유하는 여행입니다. 6개월 20일이 걸리는 여행이었고 우리나라 사람이 한 세계 우리 최초의 세계 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참 놀랍네요. 경로가 진짜. 지금 보니까 진짜로 지구를 한 바퀴 딱 돈 건데 예. 지금 보니까 10개국 여행기 아니에요. 저쯤 되면 물리적으로도 두 권 이상의 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책 두 권? 견적이 나옵니까? 네. 오늘 조선이 원래 기록이 나나요? 예, 역시 말씀대로 이 기록으로 남기고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민영환이 이제 일기 형식으로 썼던 기행문 그거를 모아서 책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 책 이름이 이제 해천추범이라고 현재까지도 우리가 남아있어서 볼 수 있는 책인데요. 그 해천추범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넓은 세계로 나아가다 라는 정도의 뜻인데요. 얼마나 귀한 경험이에요. 10개국을 이렇게 다녔다는 거는 정말 이 민영환과 조선 사절단이 본 그 넓은 세상 어떤 느낌이고 어떤 걸 봤을까 진짜 궁금해지지 않아요? 이윤석 씨는 또 뭐예요? 또 옷차림은 또 그게 뭐예요? 뭐야 진짜 왜 저러고 있어? 아 반갑소. 나는 아라사의 황제 축하 사절단의 일원 중국어 통역을 맡은 김등년이라고 하오. 뭐 들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 아니겠소? 오늘은 그 얘기를 들려드리리다. 먼저 아라사의 여인네들 색깔은 조금 이상한데 눈매가 시원하니 정말 아리따운 요조 숙녀들이었소. 옷은 또 얼마나 요란한지. 그런데 자꾸 내 곁으로 와가지고 뭐 따따부따부 이렇게 수다를 떨어대는 거요. 아 이상하게 말도 좀 안 통하는데 왜 자꾸 내 곁에 와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웃고 네. 이럴까? 뭐 얼굴에 뭐가 묻었나 했는데 하불싸 진짜 묻어 있었어. 뭐가? 바로 잘생김. 그놈의 김은 평생을 붙어 다녀요. 에? 정말 저 얼굴 아니겠지 설마. 저 얼굴 아니겠지 설마. 이 상황은 네? 국내 최초로 발간된 영문 잡지 더 코리안 레파지토리에 실린 김등년이 서양 여성들의 네. 자유로움을 오해해서 생긴 많이 오해해서 생긴 에피소드였습니다. 들어가시오. 어느 날 스타를 보니까 누르스름한 절편이 올라와 있는 거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냉큼 집어먹었지. 그런데 아 스멜 우리말로 구리구리. 맛이 정말 누르스름했소. 뭐. 이 모습은 더 코리안 리파지토리에 실린 김등년이 처음 치즈를 맛본 치즈 느낌입니다. 그렇소. 얼른 다 드시오. 아, 스멜 초우 구리구리.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얘기를 해주겠소. 네. 발가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갸냘픈 소녀가 까치발을 하고 종종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었소. 가장 내가 화가 났던 것은 젊은 사내 녀석이 와서 그 갸나이프 소녀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받았다. 뭔지 알겠다. 아 어찌 군자가 그 갸나이프 여인애를 학대할 수가 있는 거냔 말이오. 내가 사인을 준다고 하지 않았소? 이거 계속 틀려야 돼요 이거. 네. 의외로 성격이 급하오.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거요. 이 말은 더 코리안 리파지토리에 실린 김등년이 처음 발레 공연을 본 소감이었습니다. 네. 이상현 아나운서 그리고 우리 김등년님의 특별 출연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바쁘실 텐데 사절단께서 예, 이렇게 예. 나오셔서 서양의 신문물을 바라보는 이게 실제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원문을 조금 봤는데 네. 뭐 그 세스랑과 장도를 이용해서 몇 끼 식사를 한다. 이 찢어 죽었다 막 이러고 그리고 뭐 컵에다가 소금 타가지고
억지로 삼키고 뭐 이런 맞아요. 일들이 아주 재미있게 네. 묘사가 잘 돼 있어요. 네. 중국어 통역이면 당대의 아시아 선진국인 북경 정도는 가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정말 이런 문명은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사실 충주촌놈이 네.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진짜 치즈 먹어보고 이걸 뭐가 좀 잘못된 음식이야. 진짜? 진짜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가 내가 썩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찌해야 되나 네. 당황했던 기억이 진짜 있어요. 네. 오죽했을까 싶네요, 옛날에. 윤석 씨가 보여주신 그 에피소드들은 김등년이 실제로 그 편지를 썼는데 그걸 윤치호가 나중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그 아까 나왔던 한국에서 간행되고 있던 영문 잡지인데요. 아하. 더 코리안 리퍼지터리라고 하는 데다가 3회에 걸쳐서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이 해천추범을 보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양력, 음력, 러시아력 이렇게 전부 표기를 해놓고 날짜를 상세히 적어놓고 그날 이제 경험한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백야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둥글고 위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런 현상이 보이는구나. 정말 이거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근대를 받아들이면서 세계관이 바뀌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당시에 민영환의 신분은 관료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히 이제 문물들을 바라봤던 인상들의 기록들을 많이 남겨놨는데 캐나다에서 처음 기차를 탔었을 때 이제 기록을 보면 산에는 교량을, 물에는 다리를 놓고 쇠로 궤도를 설치해서 바람이 달리고 번개가 치는 듯하니 보는 것이 금방 지나가 꿈속을 헤매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문화적 충격 속에서도 또 이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간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유람 정도 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특히나 근대 도시의 시스템 자체라든가 아니면 교육제도, 군사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도착하고 나서는 그 밀가루 제조기 같은 그 농기계를 구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풍차나 수차의 도입과 같은 것들을 협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천추범을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개화, 개명, 부강, 자강, 자주, 중흥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때 민영환이 러시아에 가서 갖고 있었던 그 화두가 뭔가냐고 하면 바로 이제 그 국가, 자신의 국가의 부국강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정말 좀 애틋하다. 개화, 뭐 개명, 부강, 네. 자강, 자주. 네. 되게 애절함이 갑자기 느껴져요. 절실함도 느껴져요. 영어만 들어도 약서국. 개화기 지식인의 고민이 네. 딱 느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부국강병 신문물들 다 우리가 보빙사 때부터 지금 접하고 있는 그렇죠. 키워드들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고종의 반격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반격. 네, 반격. 이 정도로는 약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실 고종이 민영환을 러시아까지 보내는 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민영환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군대 군사 교관단 이걸 파견해 달라 그리고 차관을 제공해 달라 이런 다섯 가지 요청을 하고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본래 목적이 됐던 거죠. 네. 사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오래 있으면서 환공을 해야 되겠는데 러시아의 도움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환공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겠죠. 장장 7개월에 걸친 사행길인데 뭔가 중요한 임무가 있었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민영환이 여러 가지 협상들을 벌이면서 이제 군사 고문으로 이제 푸차타 대령을 데려오고 휘하에 13명의 러시아 군사 어떤 그 교관단이죠. 교관단을 데려와서 이 국왕을 지켜낼 수 있는 군대인 이제 국왕 호위를 위한 부대인 시위대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기본적인 안전이 세팅이 되니까 드디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운궁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덕수궁 맞습니다. 이쪽이 덕수궁이죠. 우리가 지금 덕수궁이라고 하는데 본명은 경운궁이죠. 네. 덕수는 나중에 고종을 덕수폐하라고 부르면서 덕수폐하가 사는 궁궐 네. 편의적으로 붙인 이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덕수궁도 경운궁으로 좀 되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게 러시아까지 특사를 파견해서 환궁에는 성공을 했는데 다시 궁궐로 돌아온 고종 무엇을 했을까요?
1897년 10월 12일 새벽 2시 도성 안의 궁궐과 관청의 전각, 백성의 집까지 모두 불을 밝혔다. 대낮처럼 밝은 밤길을 걷는 관리와 군사들의 장엄한 행렬을 이끄는 이는 고종이었다. 마침내 원구단에 도착해 황제 즉위를 알리는 고종. 대한제국의 시작이었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이 선포가 됐습니다. 고종이 황제가 되어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이제 나라 이름이 조선에서 대한, 한으로 바뀐 거죠. 이것은 옛날에 우리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가 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 이 전설의 바탕을 두어서 조선을 중흥시키는 것이 한이다. 이런 또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한, 큰 한이라는 뜻의 대한. 네. 그리고 황제가 되었으니 이제는 왕국이 아니고 제국이 되는 거죠.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올린 장소가 원구단입니다. 저 자리에 남별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왔을 때 머무는 곳이 바로 남별궁이었어요. 청나라 사신이 머물던 그 자리에 네. 그걸 허물고 원구단을 만들고 이제 황제의 즉위를 선포한 거죠. 아, 상징성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장소부터 상당한 상징성이 있고 중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한다. 내내 속방에서의 자주를 부르짖더니 드디어 속방이라는 꼬리표를 뗐습니다. 속이 빵 터지는 것 같은 시원함이 있네요, 지금. 이윤석 씨 개인이 속이 뻥 뚫린 게 아니라 네. 그죠? 조선 500년의 채증이 한꺼번에 딱. 그렇죠, 그렇죠. 네. 조선은 정말 정말 오랫동안 청과 조공책봉 질서 아래 있었죠. 이것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와 대등한 독립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만국공법의 새로운 국제질서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선택을 이때 한 거죠. 지금 뭐 만국공법 얘기가 요 시기에 좀 많이 나오던데 이게 네. 뭐 국제법 같은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국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과 이제 평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하나의 주권국가, 자주독립국가로서 조선이 이제 인정받고자 한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국공법이라는 일종의 국제법에 편입이 된다는 것은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그 생존 전략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고종의 황제 즉위일이 청으로부터의 독립기념일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저렇게 아주 성대하게 건물도 잘 지어놓고 저기서 했다는 게 지금 저기 안 남아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원구단은 안 남아있고 네. 황궁은 남아있어요. 한일 병합 후 1913년에 일본이 원구단을 허뭅니다. 허물어버리게 되고 현재 우리가 거기를 조선호텔 자리로 알고 있는데 네. 조선호텔의 전신인 총독부 직영이었던 조선 철도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를 모셨던 황궁우 그리고 이제 고종 즉위 4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석고 그리고 세 개의 아치가 있는 석조 대문만 남아 있어요. 지금 가보면 이렇게 빌딩 숲 사이에 일부 건물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호텔 앞에서 네. 야, 호텔 앞에 되게 이렇게 잘 꾸며놨네 이러면서 호텔을 소금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서는 잘 몰라요. 네, 지금 조선 호텔 자리는 네. 서울시청과 명동 사이에 있는 대표 변화가거든요. 네. 아, 그런 곳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유물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고 사는데 네. 지금부터라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신들의 숙박시설이었다가 네. 다시 이제 황제 즉위식을 했던 곳이었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지금 호텔 자리, 이 자리도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네. 곳이네요. 그죠?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뭐 제국을 선포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아, 너희들 독립국가구나 인정을 해 주나요? 그렇죠. 그렇죠. 해 줘요?
아니 아니 정말 네. 해줄까 해줄까 의미진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종이 또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종이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을 때부터 이미 이제 경운궁의 중건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897년 2월에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대한제국의 환궁으로서 그러니까 경운궁을 환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경운궁 얘기가 나온 김에 원래 고종 황제가 있던 곳은 경복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서는 경복궁으로 안 가고 경운궁으로 간 걸까요? 맞아요. 저도 사실 늘 그게 궁금했어요. 아내가 자기 아내가 일본군에 의해서 살해되고 불태워졌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에. 네. 아, 저 아무튼 경복궁에서는 좋은 일이 별로 없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네. 이게 경운궁이고요, 이 전체가 다. 네. 근데 그 주변에 중간중간에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네. 국기들이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각국 공사관들이 있던 자리를 표시한 겁니다. 1894년에 그리고 1895년에 두 차례나 일본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습격당했던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종은 이제 신변의 안전을 이제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어떤 유사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서양 각국에다가 그 보호라든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이제 각국 공사관들이 모여있는 이 정동. 이 정동이 이제 가장 그런 좋은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안전 문제가 좀 컸네요. 가장 큰 게 그거였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궁궐이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가 의주에 갔다가 한양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때 경복궁도 불탔고 창덕궁도 파괴됐고 네. 그래서 임시로 여기 있던 월산대군의 사저, 이 월산대군의 사저에 임시로 행궁을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렀고 그래서 여기에 작은 궁궐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의 뭐 즉조당, 서거당 저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갔고 그다음부터 이것을 제대로 된 궁궐 모양으로 키워나가게 됐던 거죠. 이게 뭐 지금 이제 그냥 임금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한 제국의 황제가 사는 궁궐인데 제대로 된 전각이 딱 두 개. 좀 그렇다. 네. 공사가 시급하긴 했겠네. 네. 네. 그래서 새로 주요한 건물 전각들을 새로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경운궁의 중심에는 이제 중화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중화전은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처럼 이제 국가의 중요한 의식들이 이루어지는 경운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도 거의 2층 높이로 지어져서 다른 전각들보다 높게 그래서 이제 건물의 위상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1901년이 되면 대한제국 외무대신이 이제 각국 공사관들에게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경운궁이 있는 정동 지역에만이라도 외국인들이 새로 건물을 지을 때 2층 높이 이상의 건물을 좀 짓지 마라. 네, 이런 식의 요청을 아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일종의 고도 제한을 둔 거예요. 고도 제한이죠. 네. 황제궁의 위상을 높여서 제국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좀 더 파격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돈덕전이 들어서게 되고 여기에는 구성헌 그리고 여기에는 정관헌 그리고 이 자리에는 석조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뭔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전 이거 실제로 가서 봤는데 다 서양식 건물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서양식 건물들을 짓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개혁 정책의 원칙으로 삼았던 게 이제 구본 신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본 신참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이제 새로운 것을 참조로 하는 의미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운궁이야말로
이제 여기 중화전처럼 전통적인 양식으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이렇게 서양식 건물을 지어서 구본 신첨이라고 하는 원칙이 제대로 구현된 장소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석조전은 네. 제가 지금도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그 서관과 동관 사이에 회랑이 있잖아요. 그 사진 찍으면 누구나 사진 정말 잘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 누구나. 참고하시길.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당 자리. 예, 예. 석조전. 네. 네. 단풍지기 전에 꼭 가봐야 돼요. 그렇죠. 그 회랑. 예. 근데 꼭 궁궐에 서양식 건물을 지어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 당시에 서양 여러 나라들이 주로 다른 나라들, 동양을 침략할 때 내세운 명분이 이 세계를 문명과 야만으로 가르는 거예요. 서양의 문화는 곧 문명이고 그렇지 않은 문화는 전부 야만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종은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서양식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궁궐에 들어왔을 때 궁궐 안에 서양식 건물들이 이렇게 웅장하게 있는 걸 보게 된다면 네. 아 조선이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구나 그쵸. 하는 어떤 제국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그 효과를 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운궁 확장 공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제국은 독립국가의 자격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셨던 중화전을 축으로 해서 서편에는 이제 서양식 건물들이 네. 이어지고 동편에는 한식 건물들이 배치되면서 어떤 좀 기존에 있었던 다른 건물들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어떤 독특한 궁궐의 모양새가 갖춰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 주변 일대도 확장하고 하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대한 제국 만들기라는 어떤 고종의 노력들이 이어진다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벌인 커다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문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이름은 대안문인데 이 대안문이 경운궁의 정문으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대안문을 나와서 보면 바로 원구단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원구단과 경운궁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네. 경운궁 앞을 이렇게. 중심으로 방사선형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새로운 도시계획까지 이때 수립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에 따르면 이것이 그 당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그 구조를 모방했다라고도 합니다. 나폴레옹 3세가 만든 파리 도시계획하고도 유사하다는 그렇죠.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다 뻗어 있잖아요. 유럽 그렇죠. 중심의 도시들 보면 그걸 따라한 거군요. 진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단순히 궁궐을 중축하는 거를 넘어서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종의 도시계획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국의 면모를 갖추자.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하고 나서 그 식민 통치의 명분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문명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이전 단계에 이미 우리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문명화를 시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 세대의 대세의 변화에 대한 상황 판단 속에서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이 스스로 내린 처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어떤 대세의 상황 판단을 잘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도 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사진이 말하는 그날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우리가 아주 익숙해 보이는 한옥 건물인데요. 얼핏 이렇게 보면 그 경복궁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건물인 근정전하고도 좀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2층 구조. 잘 보이실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보면 네. 지금 이 건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서양 사람들. 그러네요. 서양인들 많네요. 약간 이상하고 독특하죠. 1900년 프랑스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그 대회에 참가했었던 대한제국의 전시관이었었던 한국관의 모습입니다. 저게? 네.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파리에다가 파리에? 저걸 지은 거라는 저걸 지금 실제 건물이에요, 저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만국 박람회 공식 책자는 한국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쉬프렌데로의 극동의 모습을 가장 잘 살린 우아하고 독창적인 건물을 세웠다. 근데 이때 이제 보게 되면 대한지역 정부가 여러 가지 각종 물품들, 그러니까 곡식류 혹은 복식, 가구, 예술품 같이 각종 좀 광범위한 어떤 제품들이나 물건들을 갖다가 이제 박람회장에 내놨는데요. 특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식물성 농업식품 분야에서는 대한제국이 그랑프리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랑프리? 그랑프리. 1등 네. 대상? 네. 1등? 1등이죠. 그랑프리. 그런데 이게 불어 발음으로 이제. 네. 아니 근데 하여튼 이때는 이제 농업국가였었고 네. 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주로 모든 것들이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계기가 될 수 있었고요. 그렇죠. 1등. 농산물은 뭐 국산이 최고잖아요. 이 파리 만국 박람회가 어찌됐건 조선 대한제국이란 나라를 세상에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상적이죠. 느낌이 어떠세요? 만국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그러네요. 평화로워 보이고 네. 그러네요. 행복해 보이고. 네. 대한제국이 꿈꿨던 자주 국가라는 것은 결국 세계 만민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어울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심령환이었습니다. 네. 아, 사진 보니까 뭔가 대한제국의 이상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뺏기기 직전인 1900년에 프랑스 파리에 대한제국을 알리는 네. 우리 홍보관이 저렇게 있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네요. 근데 정말 저게 실물이라니까 정말 정말로 신기해요. 어? 와, 근데 정말 지금 봐도 인상적인데 대한제국의 존재감을 안 알리는데 크게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경우는 우리가 그 뭐 그랑프리도 받고 하지만 공산품에서는 조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쇄술. 그렇죠. 그리고 인쇄를 하는데 들어가는 종이. 이걸 출품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 서재학자들이 이 고문서, 종이에 주목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종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조선의 문화적 잠재력을 파리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되게 정밀히 느껴진다. 지금 조선 한지의 명예가 그때도 뭐 드높았던 때네요. 이때는 뭔가 이렇게 국제박람회, 세계박람회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때가 뭐 약간 유럽이 전쟁이 없던 또 시기이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자기들의 그 어떤 산업 수준을 서로 보여주고 과시하고. 경쟁하는 거죠. 이게 진짜 진정한 경쟁이죠. 그러니까. 전쟁할 일이 아니라. 이런 걸 고종이 잘 활용한 거잖아요, 지금. 놀랍네요. 그 박람회 같은 데 그 참여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만국 우편협회라든가 아니면 적십자 이런 국제기구에도 그 여러 국제기구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민영환이 1896년에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파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듬해 1897년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이제 커다란 기념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민영환이 한국의 대표로서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식의 외교 활동을 계속 하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국제사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그리고 국제기구들에 참여를 함으로써 대한제국도 이제 그 사회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얼핏 듣기에 고종이 뭐 국제행사도 한번 이렇게 치르려고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1902년에 대한제국 대황제 보령 망육순 어극 40년 칭경 기념식을 열기로 합니다. 뭔데요? 이게 국제행사라면서요. 보령에서 열렸어요? 보령 머드축제? 그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네? 말 그대로인데요. 망육순. 그러니까 1902년이 고종황제가 51세, 51살이 되는 해니까 드디어 60을 바라본다. 이렇게 되는 뜻이고요. 망육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어극 40주년 하니까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40년이 되었다. 나라의 종사니까 이에 걸맞는 국제행사를 한번 열어보겠다. 계획이 된 거죠. 야, 근데 망육순이라고 하니까
51세, 60, 10년이 남았는데 망독세는 과장이 좀 심한 거예요. 너무 미리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세요?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당장, 네. 당장 보고 싶지 않아요. 눈앞이 안 보여요. 마음이 늦추는 이러면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우리도 알다시피 왕이 된 이후에 숱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직위 40년이 됐다니까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기념식을 굳이 국제행사로 열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소위 서구 열강이라고 하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열고 있었는데요. 그 유럽에서는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하고 이제 정치적 격변들을 계속 거치게 되면서 기존의 통치 방식으로서는 더 이상은 그 지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서 이제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했는데요. 그러한 장치로서 이제 개발이 된 왕실 그리고 제국의 의례들을 이제 국제적인 행사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뭐 황제 대관식, 진짜, 예. 뭐 영국 여왕 즉위 60주년 예. 이렇게 다 이제 제국의 발명품이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입장에선 제국의 발명품을 네. 벤치마킹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 했던 얘기지만 러시아 황제 대관식 그리고 영국 여왕 즉위식에 파견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민영환이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연결고리가 딱 생기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그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재정도 충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걸 성공적으로 치렀을 때 얻는 효과 이게 또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저 1988년에 서울올림픽 네. 이걸 성공적으로 치른 다음에 우리 국제적인 의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국민들이 아주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제가 그때 나라 지키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공신이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국제행사 이 행사를 국제적으로 치르면서 우리도 너희같이 독립국이 될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행사 준비는 잘 됐습니까? 근데 이게 고종이 직접 챙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했고요. 기념식 때 나눠줄 메달을 수천 개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고종 어극 4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도 발행합니다. 네. 그리고 연회 때 사용하기 위해서 프랑스제 양식기 그리고 양초 같은 것도 다 이제 주문했었고요. 그리고 군악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독일의 음악가인 에케르트를 초빙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광화문 내거리에는 이제 친경 40주년 기념기까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럴듯하네요. 네. 준비하는 행사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자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저기 돈이 좀 있었나요?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이 거의 100만 원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해 정부 예산이 75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게 얼마나 그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달리 얘기하자면 이제 고종이 얼마나 이 행사에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가를 또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떤 자주독립국의 의지를 막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잘 그렇죠,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기념식은 잘 됐어요? 의주에서 콜레라가 발생해서 그게 경상도까지 퍼져버립니다. 콜레라. 일단은 기념식을 좀 한 차례 미루게 되고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고종이 다음에 4월로 연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행사를 하는 도중에 영왕이 천연두를 앓게 되면서 또 연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친경 예식은 영원히 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거의 하늘이 막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우리 여자가 아니었네. 안타깝다 너무. 그래서 그러면. 고종의 야심작이 결국 열리지도 못하고 돈만 버린 채 실패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실패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만국공법 체제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이제 동등한 지위에 서는 것이 이제 자주독립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이런 기념행사들을 하려고 했다는 그 시도 자체도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일본 왜 식민지의 명분은 항상 조선의 근대와 문명화였잖아요. 근데 이미 고종 자체가 그 근대 문명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외교전을 통해서 독립국가임을 알려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네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반격의 어떤 시도였다.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운동선수들도 이제 내가 나중에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운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는데 이 대한제국 선포도 일종의 그 고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니었을까. 꿈을 이루리라 뭐 이런. 네. 저는 오늘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의 행보들을 지켜보면서 오랜만에 네.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예. 일모도원이라는 건데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아, 진짜. 정말 천세의 왕국에서 만세의 제국이 되었지만 너무 늦게 길을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딱 듭니다. 가슴이 아파요. 아, 그러니까 그래, 역사를 자꾸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때 고종과 고종의 어떤 열망과 절망을 네. 보고 있으면 그냥 가슴이 아파요. 대한제국 선포로 사실은 천년 넘는 채증이 내려간 거예요. 아. 네. 중국 왕조와 대대로 유지해오던 이 불평등한 상하관계, 책봉조공관계를 이때 깬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만일 고종이 이걸 하지 않았으면 그 긴 역사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근대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물론 실패한 국왕이지만 역사적인 책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는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식민지로 그러니까요. 삼았다는 네. 이 말을 미연에 방지한 네. 그런 충분히 효과 있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네. 있을 겁니다. 대한제국이 뭐 비록 고종의 고독한 투쟁의 결과물이긴 하지만요. 조선의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한번 제 나름 의미를 부여해봤습니다. 자, 대한제국에도요. 촛불 민심이 타오르는 그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대한제국 백성이 국민으로 선 그날 만민공동회와 또 독립협회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